스톤을 모두 모았는데 어째서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지? 아직 덜 모은 엄청 엄청 조그만 조각이 남아있는 거 아냐? 그럴 리가. 분명히 다 모았단 말이다. 이대로는 코스모사우루스와 맞서는 건 무리야. 립샨! 에밀리! 이것 봐! 아까부터 계속 로로가 이상해! 에밀리! 그거 샴폭탄 아니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무슨 소리야, 렉스! 로로가 폭탄이라니! 역시 아니겠지? 아무래도 북쪽 마녀 호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타이머 표시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북쪽 마녀 호로 출발하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북쪽 마녀 호로 가는 게 좋겠어. 어쩌면 그곳에 드래곤 스톤의 힘을 되돌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응! 북쪽 마녀 호에서 기다릴게! 어때, 레오? 레오가 거의 다 고쳤어! 다행이다! 근데... 스타트 모터가 완전히 고장났어! 뭐야? 그럼 시동을 못 걸잖아! 어쩌지? 그 방법밖에 없나? 방법이 있어? 트레온의 부품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그럼... 그곳으로 가자! 그래! 트레오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친구야! 꼭 다시 움직이게 해줄 거야! 레오도 마스터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갈 거야! 좋아! 케인, 그곳이 어디지? 시간이 다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하실에 뭔가가 있어. 이게 뭐지? 저 무시무시한 탑들은 뭐지? 코스모사우루스의 메카 몬스터를 만들기 위해 헌터들은 다이노를 노려왔다. 저건 테이저 타워. 야생 다이노를 사냥하기 위한 트랩이다. 뭐? 다이노 사냥? 나쁜 헌터 녀석들!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었다니. 트레오는 포획한 다이노들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지. 쓸만한 건 중앙 테이저 타워 근처에 있을 거야. 내가 날아서 다녀오겠다. 날지 않는 게 좋을걸.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다! 피해!
저기! 드레온 있어! 안 돼! 렉스! 플라즈마 쉴드! 엄청난 충격이었어. 렉스, 괜찮아? 고마워, 아까. 가장 강력한 중앙 테이저 타워다. 그 쉴드론 얼마 버티기 힘들어. 그래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서둘러! 맞다! 모터를 빼냈어! 이제 한계야! 어서 피해! 북쪽 마녀호에 이런 거대한 엔진이 또 있었다니. 이건 어서 렉스에게 알려야 해. 렉스, 어서 변신해야 돼. 코스모사우루스! 아니! 케인... 코스모사우루스! 지금이라도 어둠의 편이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널 완전히 없을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 야! 그 자신만만한 얼굴 완전히 짓밟아주마! 메카 다이노! 가루로 만들어주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케인, 넌 내 손 안에 있다. 케인이 왜 저러지? 렉스, 변신하자! 드래곤 에볼루션. 같이 싸우자. 저 녀석 먼저 물리치고 코스모사우루스를 해치우는 거야. 스톤을 넘겨라. 케이! 그만해, 렉스. 저 녀석 진심이야. 나도 조금은 믿었는데 정말 최악이군. 하지만 렉스,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녀석은 악당이야. 케인, 너 우릴 배신하다니!
너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배신자의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케인의 과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긴 북쪽 마녀? 시계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설마? 모두 봤잖아! 어디로 간 거야, 북쪽 마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건 다이노 시간을 가리키는 표시야. 다이노 시간? 그래, 지금 우린 10년 전 다이노 행성에 도착한 거야. 10년 전? 뭐지? 설마 저... 얘들아! 나 좀 꺼내줘! 이건 에밀리 목소리인데?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것 같아. 아까보다 더 큰 폭발 소리야. 나와 조는 북쪽 마녀호에 남아서 에밀리를 구할게. 너희들은 밖의 상황을 살펴줘. 알았어! 인페르노! 받아라! 토네이도! 트윈 다이노 크로스! 너희는 다이노 마스터! 맞아! 내가 그 유명한! 다이노 마스터, 이제야 나타나서 영웅 행세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작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던 거지? 다이노 행성이 다크에너지로 점령당하고 있을 때, 다크킹의 공격으로 우리 마을이 불타고 있을 때, 그리고 내 동생이 납치되는 그날, 도대체 너희 다이노 마스터들은 어디 있었던 거지? 케인... 이제 와서 너희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케인! 렉스, 소용없어. 하지만 동생이 납치됐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글쎄, 잊은 거야? 저 녀석은 우릴 배신했었어. 혼내줘도 시원치 않아. 그리고 여긴 과거야. 함부로 영향을 주면 현재까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고. 그치만 지금 우리가 도와주면 10년 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다. 드래고! 지금 행동이 현재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야. 케인! 이제 온 거야? 우리 안녕요, 존! 금방 꺼내줄게. 존,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지? 아마 충격으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동력 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다른 예비 동력 회로와 연결시키면 금방 해결될 거야. 그래?
여길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네. 그럼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것도 안 되네. 존, 잠깐 비켜봐. 라키라, 그 망치로 뭘 하려고? 응? 얘들아, 무슨 일이야? 원래 기계는 한 번씩 때려줘야 말을 잘 듣는 거라고. 잠깐! 간다! 강력한 내부 충격 발생. 시스템 방어를 위한 보조 엔진이 가동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북쪽 마녀호가 다 부서지잖아, 존! 이건... 에밀리! 너 모습이... 여기가 입구야? K9에는 메카 다이노를 출격시키는 통로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입구보다 허술하지. 다 끝났군. 모두 물러서 있어. 뭐야, 멀쩡하잖아. 뭔가 수상한데?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길을 찾을 시간은 없다. 겁쟁이들은 위에 남아 계시지. 케일! 아칸! 우리도 가자! 저 한심한 녀석! 얘들아! 변신하자! 드라노 체인지! 말고 공격해! 하지만 좋아, 원하는 대로 하지. 아칸, 안 돼! 어쩔 수 없다고. 엠퍼러 블레이드! 지금이야, 레오! 알았어! 이제는 마음껏 공격할 수 있지! 받아라! 인페르노! 에밀리, 너 모습이 다시 어려졌어. 다시 돌아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10년 전 과거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어려진 게 아닐까? 메인 엔진 복구.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적지라니? 경로 탐색 완료. 5분 후에 출발지로 다시 귀환합니다. 너무 조용한데 수상해.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신기하게 생겼네. 알렉스, 내 말 들려? 에밀리야? 다시 어려졌네. 우와, 진짜 에밀리가 작아졌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북쪽 마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5분 후면 우린 다시 돌아가. 뭐? 5분 후에 다시 돌아간다고? 에밀리! 카야! 카야? 케인의 여동생이 카야였어? 카야. 위험해! 케인까지 빨려 들어가겠어! 안 돼! 카야! 코스모사우루스!
혹시 이 빛은? 마스터! 아칸이 사라졌어! 북쪽 마녀호가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라. 하지만 이렇게 게임만 남겨두고 갈 수는 없다고! 드래곤! 루! 너희 정체가 뭐냐? 케니 우리는... 너도 곧 사라지는 거냐? 케니 지금은 설명하긴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꼭 함께 카야를 구하자! 약속할게! 그 약속... 기억하겠다. 코스모사우루스는 내 동생을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 했다. 뭐? 카야를? 그럼 저 메카 다이노 안에 카야가 타고 있단 말이야? 카야! 정신 차려! 소용없어. 카야는 지금 다크 에너지에 완전히 물든 상태다. 오직 너희, 다이노 마스터들만이 빛의 힘으로 카야를 정화할 수 있어. 드래곤 스톤을 되돌려주겠다. 케인! 네가 함께 해줘서 흩어졌던 스톤을 되찾을 수 있었어! 그럼 카야를 부탁한다. 드래곤 스타트! 드래곤 에볼루션! 어리석은 녀석들, 어둠의 힘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엔진 손상을 대비한 비상 전력 가동을 승인합니다. 목소리를 인식시키십시오. 좋아. 북쪽 마녀 전투 시스템 가동. 목소리가 불일치합니다. 뭐? 한쪽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거야? 빨리 작동하란 말이야. 목소리가 다시 어려져서 인식을 못하나 봐. 그렇다면 북쪽 마녀 작동. 불일치. 에밀리 진정해. 어둠의 힘을 보여주마. 드래곤 스톤의 조각들을 모두 모은 지금!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야!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물들이지 못하게 해주마. 소용없다. 거기 서. 악한 너. 어? 어? 그레이트 다이노 플래시. 카야, 정신이 들어? 여기는 어? 렉스. 걱정 마 카야. 이젠 이길 수 있어. 드래곤이 힘을 되찾은 지금이라면. 아니야! 어. 위험해! 렉스! 아니! 아프구나. 정말 아파. 이게 너희가 그토록 매달린 빛의 힘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10년 전 오빠가 렉스와 함께 나를 구하러 온 그날. 코스모사우루스는 드래곤의 존재를 눈치챘어. 코스모사우루스는 알고 있었던 거야. 렉스. 빛의 힘의 근원은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이야. 지금 온 우주가 거의 어둠으로 휩싸여서 스톤의 힘이 완전히 약화된 거라고. 그렇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 동안 우주의 모든 빛을 어둠으로 물들여왔지. 웃기지 마!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너는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아칸! 너! 할부 캐논을 쓰자! 그래, 캐논이라면 이길 수 있어! 우주를 수호하는 빛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하이퍼 메가믹스 롤링 캐논! 소용없다. 이제 너희 힘으로 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벌써 끝난 거야. 렉스, 우리가 도와야 해. 작동해, 제발. 작동하란 말이야. 사용 승인. 어?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는 합치하지 못하게 해주마. 남은 힘이 이것뿐이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드래곤! 너희 말대로 이대로는 더 버티기 힘들다. 이번에 합체가 풀리면 남은 힘으로 다시 합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지? 세상의 빛은 단지 어둠에 가려졌을 뿐 사라진 건 아니.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한 빛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 모두 위를 부탁한다! 아직 조항이 이르다 코스모사우루스! 이런 건 소용없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드래곤 타이타노스, 네 드래곤 스톤을 아예 소멸시키려는 것이냐? 스톤을 잃더라도 널 없애고 말겠다! 안 돼! 저러면 드래곤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안 돼! 드래곤! 믿음을 잃지 마라! 전사들이여! 드래곤! 야!
대시하군. 용서 못해! 엠퍼러 블레이즈! 아, 아니! 이 녀석도 재미없군! 이제 너에게 남은 희망은 없다. 해피차 다이노 마스터! 안돼, 얘들아. 이 순간을 위해 무한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이제 우주는 내 것이다. 우주 최후의 전투! 우주는 이제 이 코스모사우루스가 지배한다! 지키려 했는지를. 큐너를 죽인 후에 너를 찾아 지구로 갔을 때 그저 밝고 순진한 네 모습을 보고 이 크나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너를 믿고 싶어졌어. 다이노마스터 렉스, 네가 있는 한 우리는 모두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키나, 드래곤이 말했어. 포기하지 않는 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마스터!
너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렉스. 드래곤? 하이노 행성 사람들의 희망과 의지의 빛이 모이고 있다. 모두가 보내준 희망의 빛으로 힘이 차오르는 게 느껴져! 튜닝 스타트! 어? 드래곤 에볼루션. 되진 않을 거다, 코스모사우루스! 모두 없애주마! 장난은 여기까지다. 이곳은 나의 어둠의 공간.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여기서 결판을 내주겠다, 코스모사우루스! 끝장을 내주마. 그리고 말겠다! 어둠은 빛 없이 존재할 수 없어! 거미 둘 다! 갤럭시 스톤만 없으면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뭐? 이제 내 힘은 온 우주의 에너지 모두 집어삼키겠다! 멈춰! 모두 조심해! 엑스! 무한의 힘을 느껴보아라! 우주의 모든 별빛들이 다크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막을! 깨달았어! 우리의 마음속엔 희망이라는 빛이 있어!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떤 별보다 더 강하게 빛날 수 있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두렵다 해도! 렉스! 그 누구도! 그 빛을 꺼지게 할 수가 없어! 와라! 모두 삼켜주겠다! 이럴 수가. 깨어진 드래곤 소드와 갤럭시 소드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 반항해봤자 소용없다! 너 역시 우주의 일부일 뿐이야!
저는 다이노 마스터 따위가! 이럴 수 없어! 이렇게는 안 돼! 이 검에 코스모사우루스의 모든 힘이 봉인되었어! 다 거울에 모였던 에너지가 폭주했어! 어서 막아! 가자! 드래곤! 아니, 여기서부터 나에게 맡겨! 드래곤! 폭주한 다 거울을 막으려면 그 중심부로 들어가 정화시켜야만 한다. 드래곤! 분위기를 깨서 미안하고. 케인, 가야! 모두 다 왔잖아! 네가 여기 있다고 존이 말해줬거든. 함께 먹는 피자가 제일 맛있는 법이잖아. 다, 안 그래도 배고파서 피자가 딱 생각나던 잠이었는데. 존이 정말 눈치도 없어. 다이노 행성은 여기에서 보면 훨씬 잘 보이거든. 우와, 정말 잘 보인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지구랑 다이노 행성이 가까워지게 된 건 좋은 일인 것 같아. 맞아. 그 덕에 렉스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잖아. 무슨 소리야, 카야! 렉스는 내 거라고! 호호, 얘들아! 어서 와서 먹으렴! 얘들아! 자, 그럼 피리즈로 세계 초!